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을 찾아왔습니다. 구학사랑 하시는 도방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잘 뵙겠습니다. 네. 도방주님, 인천에 구학사랑 하시는 동호인분들 그 모임이 있다면서요. 소속을 한번 좀 밝혀주시죠. 예, 저는 인천 우리소리여울 국악원에서 예. 해금과 거문고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거의 취미생활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여러 악기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국악원이어서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도방주님께서 예, 지금 인천 우리소리여울 국악원하고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제가 귀가 번쩍 뛰는 게 해금하고 거문고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네, 좀 두 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엔 해금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네. 연습하다 거문고 수업 시간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또 좋아서 거문고도 또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해금하고 정들인 지 얼마 만에 그렇게 약간의 배신을 하신 거예요? 해금하고 한 1년 반 정도 정들다가 거문고로 같이. 이건 배신이 아니라 양손으로 이제 네. 양다리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즐겁습니다. 아 근데 거문고를 예, 또 벗을 해보고 네. 해금으로 시작했다가 거문고까지 갔는데 지금 그러면 그 양쪽을 다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다 배우고 있고요. 예. 뭐 어떨 때는 너무 그 수업의 양이 둘 다 너무 좀 힘들어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 조절해 가면서 조금 조금씩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저기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그 두 악기를 다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우 복 많으시는 분인데요. 저는 악기 하나만 가지고도 어렵더라고요. 그 취미생활 유지한다는 게. 그럼 해금할 때는요. 내가 맨 처음 해금의 쪽에다가 마음을 뒀을 때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그 교육 받을 때는 네. 전혀 국악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08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오키나와를 같이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한국 분이 타시는 해금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악기를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네. 귀국하고 바로 해금을 배우겠다 생각을 해서 국악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요. 해금을 배우면서는 그 가냘픈 소리 안에 여러 소리와 내 감정을 담아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 해금을 놓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내에서는 우리 국악기 쪽 가까이 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가요? 대학 다닐 때는 풍물 했었고요. 아. 사물놀이 정도를 경험해 볼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가야금이나 이런 다양한 악기가 있다라는 걸 경험하기에는 저희 교육 환경이 그닥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 오키나와에서 만났던 해금은 그럼 국내에서는 그 해금하고 대면한 그 거리가 오키나와에서는 처음이었던가요? 해금과가? 실제 연주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아마 해금 소리가 있었을 텐데 드라마나 네, 네. 저는 그걸 해금 소리라고 들어보질 못했고 그냥 국악이구나 이랬는데 실제 해금 소리를 듣게 될 기회가 오키나와에서 우연치 않게 생겼습니다. 그때 연주했던 곡도 기억나시나요? 전혀 기억은 안 나고요. 네. 아, 해금 배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키나와나 다른 나라 분들은 네. 본인들의 악기를 되게 잘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리랑 정도밖에 부를 수 없는 거가 네. 너무 좀 가슴이 아파서 저 스스로도요. 아, 그리고 해금과 정을 드린 1년 이제 한 반 정도 지난 네. 시점에서 이제 어디서 들려오던 거문고가 그렇게 또 잡아끌었던가요? 거문고 이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네. 있었는데요. 거문고 네. 수업 시간이었는데 네. 거기서 선생님이 혼자 연습을 하시는 소리가 이제 듣고 아 네. 너무 거문고 소리가 좋고 또 해금은 조금 약간 고음이고 네. 근데 거문고는 또 저음의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거문고인지 뭔지라기보다는 소리의 색깔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악기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조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그 두 연인 간에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삼각관계인데 네. 그 삼각관계에서 혹시 충돌이 일어나진 않던가요? 집에서는 주로 거문고를
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해금은 주로 여기 국악원에 와서 연습을 예. 좀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거나 할 때는 제가 연습할 때 해금을 주로 배웠던 걸 복습을 하고요. 예. 좀 하루를 마무리 지으거나 할 때는 거문고를 좀 이렇게 집에서 살짝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고, 그래서 두 악기를 좀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아, 멋집니다. 그 정도로 악기 두 개를 잘 정말 그 선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혹시 직업은 어떤 직업 갖고 계세요? 우리 저기 도방준님. 예. 저는 그 어떤 연구소나 상담소에 있지 않고 예. 그 원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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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부학사랑 부원님들 출연하신 분 중에서 우리 도방준님이 이제 심리 상담가 또 우리 마음을 풀어주고 예, 삶의 그 고충들을 같이 역기동무해 주시는 그런 분을 만났네요. 요즘에 도방준님이 주로 상담 많이 해주시는 쪽 그런 주제라면 어떤 문제들이 주로 많이 예, 상담을 받게 되는지요? 처음에는 주부님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났고요. 예. 그러다가는 청년들, 예. 직장을 찾다가 좀 괴로워하거나 힘든 청년들을 만나고, 요즘은 주로 상담을 한 상담사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담사들이 요즘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예. 보니까 예. 너무 힘들어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의 일이 참 좋긴 한데 계속 예. 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상담하고 관련된 그런 소소한 또는 놀라운 얘기들 또는 그 정겨운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담사들이라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을 상담하거나 서비스를 상담해주는 그런 분들이신가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뭐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일단 교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사, 네. 가정폭력 상담사.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회 문제가 되는 많은 이슈를 직접 몸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방준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참 우리 사회를 조금은 더 맑게, 네. 조금은 더 좀 그 희망 있게, 네. 좀 녹음, 푸르름이 좀 보이는 그런 말씀 자체도 그런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 도방준님 잠깐 이따 얘기 또 더 나누기로 하고요. 잠깐 그 두 개의 연인 악기 중에서 네. 어떤 악기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아, 예. 그럼 해금을 잠깐 네,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해금 중에 어떤 산조 쪽이신가요? 네, 지형이류 산조의 진양조를 한번 첫 부분을 예, 예, 예. 잠깐 우리 도방주님의 해금 예, 지형이류 산조 진양 부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도방주님의 해금 예,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해금에다가 정을 얼마나 드렸는가 좀 알 만한 예, 그런 연주 들었습니다. 직업 현장에서 그렇게 심리 상담해 주시고 또 상담하는 분의 고충을 또 상담해 주시는 네. 그런 일을 맡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이 네네. 도방주님한테 하나 또 전혀 또 다른 그런 네네.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를 친구해주는 그런 의미도 좀 많이 될까요? 악기 해금이나 검은고가.
네, 해금을 처음 배웠을 때는 제가 상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예. 달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 때는 악기를 잡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지만 악기가 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 그리고 위로받는 느낌들 그리고 워낙 저희 산조나 이런 곡들이 개인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줘서요. 그냥 쭉 연습을 하고 나면 좀 풀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지금 다룬 악기들은 너무 중요한 친구들이죠. 아, 그래요. 그래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을 홍수 속에 또는 그 홍수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 조각들인데 네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올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지금 요즘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상담 사례 중에서 어떠세요? 우리 도방주님이 아,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길 안내를 조금 해줬는데 어떤 도움이 됐다든가. 네. 어제도 그런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정말 이게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인가 그만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담할 기회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들에게 좀 가이드 해드리는 건 일단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그 일을 좀 해야 돼 당신은 꼭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훨씬 더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을 얻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이직이나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뭐 본의 아니게 주로 많이 만나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간단한 그런 그 갈등을 풀어주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생활의 어느 길을 안내해주거나 아니면 목표 지점을 설정해주기도 할 테고요. 그 다단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나가셔야 될 텐데 좀 어려운 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아직 미혼인데요. 미혼인데 그 기혼 하시는 분들이 부부 상담을 한다거나 자녀 상담을 할 때 경험이 없고 저는 이제 조카가 있어서 그런 걸 약간 생각해서 상담을 하지만 실제 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것보다는 아 이걸 체크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제가 가야금 병창과 정가라고 하는 걸 또 그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일정 기간 배우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 그 다음에 가야금을 같이 만지면서 아이랑 소통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저희 국악과 접목해서 파주에서 몇 개월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 새로운 발견입니다. 네. 부모가 같이, 부모하고 자녀가요? 네네네. 아,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우리 국악기를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군요. 아, 그렇게도 우리 국악을 우리 도방주님께서는 아주 사랑하다 못해서 또 이웃이 친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데 이제 도방주님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인천 우리 서리여울 이쪽 지금 친구분들 많잖아요.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 소개 좀 해주신다면 어떤 악기들 또 배우고 있는 분들 얘기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소리얼 국악원에서는 이제 생긴 지가 이제 7년째 넘어가는데요. 이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취미 모임도 있고 수업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소리얼만큼 일반 사람들에게 다양한 국악기를 접하게 하는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문고 가야금부터 해서 아쟁, 해금, 그 다음에 뭐 관악기 다 지금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께 부탁만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다른 악기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연결점들이 있어서 뭐 망설이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반 분들의 시간 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여기서 잘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래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많이 배워서 본인의 마음과 생활을
역할을 조금 풍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저희가 배운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학 모임이라든가 합주 모임에 또 취미 모임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생분들이 많은데 학생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가까운 부천에 봉사 모임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의 분들하고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소일이 어울은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인천 우리 소리 어울 국악원에서는 뭐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인천 지하철역에서 또 연주회 자리도 갖고 있다면서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시작한 건 이제 부평 시장역이었는데요. 출구 통로가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또 공연장이 자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여기 배우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한 시간 동안 연주회를 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국악 소리네? 저 소리가 뭐지? 라고 듣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악원 홍보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국악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수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또 봉사활동을 가는 그렇게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봉사활동 나갈 때는 준비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그런 이제 대상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곡 정하는 거라든가 연주, 소리하는 거 어떻게들 주로 꾸려 갖고 나가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노인 전문 요양원에 지금 1년 반 동안 가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그곳에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편찮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분들이 경험했던 노래들 그래서 민요, 동요, 그다음에 트로트, 트로트도 준비해서 가고 같이 노래 부르고 즐기고 있고요. 뭐 아주 신기한 경험은 그분들이 저희 얼굴을 한 3개월 동안 못 알아보셨어요. 그냥 누가 왔나 갔나 그러는데 한 4개월부터는 알아보고 인사하고 다음에 또 와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음악으로 만나는 것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구나. 참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도방주님. 도방주님이 또 알고 보면 이쪽 인천 우리 소리 어울 국악원에 또 동호회 회장 맡고 계신다면서요? 지금 그 정학 모임이 또 한 축에 있고요. 저희 또 국악은 크게 또 정학 모임하고 민속악이 큰 주류라 저희가 민속악 민요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합주 모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본의 아니게 그냥 뭐 회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텝으로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하고 계신 인천 그 우리 소리 여울 국악원에 중요 이벤트 좀 반짝반짝 한번 그 알려보고 싶은 그런 이벤트나 행사들 있으시면 미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원래 2년에 한 번씩 저희 자체 인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종로와 사당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소리여울 국악원하고 이제 공연 준비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체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획 단계라 이렇게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 초청할 때 기쁜 마음으로 와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앞으로도 도방주님께서는 악기 두 개 정도로 꾸준히 한번 가보실 생각이신가요? 좀 여력이 된다면 하나 더. 하지만 이제 해금하고 검은고랑 평생의 벗으로 쭉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인천 우리 소리 여울 국악원을 찾아왔습니다. 멋진 우리 음악 사랑하시면서 멋지게 펼치고 계신 도방주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